좌편은 다기성인 현기회인지사와 극히 용모행사지실하니 범37장이람 제발술이 부작하며 신이 호구를 철피여 아두팽하누람 술은 천고이요 작즉 창시야람 고로 작피성인이면 불능이요 이술적 현자도 가급이람 철피는 존지지사요 아는 친지지사라 노팽은 상현대부님 현태대례하니 계신고이 전술자야람 공자산 시서 청예약 찬추여 수춘추이케 전선왕지부요 이비상유소자야람 고로기자언이여 차님 개부료 불감당차자지성이람 이역불감현연 자부어구지현인하니엠 개기덕이유성이심유하야 불자지 기사지 겸야람 연이나 당시시하야 작자략비하님 부자계 집군성지 대성이 절충지하시니엠 기사의 수술이 공즉폐여 자의님 좌우 불가부지아니라 수리편입니다, 이제. 차편은 다기 성인 겸기 회인지사와 극기 용모 행사지시라니 범 37장이라. 이 수리편에서는 성인께서 겸기 자신을 낮춘 자신을 겸손히 한 그런 내용과 회인지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과 그리고 그 용모와 행사의 실제를 기록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37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성인도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했거늘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이 거만하게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술이 부작하며 신이 호고를 절피여 아노팽하노라. 이 술하고 작하고가 구분이 되는데 술은 전술이에요. 전술. 전할 전자, 기술할 술자. 전해온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작은 창작이에요. 창작. 공자께서 당신이 스스로를 평하신 말씀 중에 나는 전해 내려왔던 우리 선대의 성인들, 성인으로 왕으로 됐던 성왕들의 작품을 전술했을 뿐이지, 새로이 창작한 것은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신이 호고, 그것을 믿었다, 이거야. 믿으면서도 호고,
옛 것을 좋아했다. 좋아하기를 절 비어 아 노팽. 여기 아자가 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노팽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아끼는 그 사람. 아 우리 그 누구. 노팽의 절비. 절자는 이게 도둑질할 절자가 아니라 몰래 은근히 살짝 조심스레 그런 말 되겠죠. 조심스레 우리 노팽에게 비유할만 하다. 무얼 비교할만 합니까? 신이 후고를 믿으면서 옛것 좋아하기를. 그거를 노팽이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좋아했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술은 전구 이요. 기술할 술자는 옛것을 전할 뿐이고 작즉 창시하라. 이 지을 작자는 창시, 처음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로 작, 작은 비성인이면 불능이요. 이 술즉 현자도 가급이라. 그래서 창작할 때 작이라는 것은 성인이 아니면 능치 못하고 술은 여기 술이라는 것은 성인 밑에 현자, 현인도 가급 그 경지까지는 갈만하다 이거예요. 절비는 존지지사예요.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극히 그분한테 비교해본다, 비유해본다 이런 말이니까 아는 아 노팽이라고 할 때 아는 친지지사예요. 친하게 여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 고승 선생, 우리 수인 선생, 우리 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노팽은 상현대분이 현대대래하니 노팽이라는 사람은 상나라 때 하은주니까 은나라 때죠. 은나라 때 현명한 대부였는데 대대래라는 그 얘기 편명인데 대대래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니 개 신고이 전술자라. 이분은 옛것을 믿어서 전술 전해서 그거를 기술해 준 사람이다 이거야. 공자 산 시서 정 예약 찬 주역 수 춘추. 이게 공자께서 하신 일이시지요. 시경과 서경을 산했다는 것은 깎아낼 자리는 깎아내고 한 그것이 산이에요. 산. 시경도 본래는 이게 3,000편 정도 됐었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남기고 다 잘라서 버렸거든요. 서경도 그 당시 기록해 놓은 것이 뭐 얼마나 좀 난삽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오늘날 전해지는 서경으로 만들어졌고 정예악 예와 음악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찬 주역, 주역에 또 공자께서 하신 일이 열 가지가 있잖아요. 12길에서 주역을 도우셨고 또 주역을 찬술한 거지 도와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셨고 수, 춘추. 춘추라는 중국 노나라 역사책 이름인데 그 역사책을 수, 편수하셨다고 하죠. 편수를 하셔서 개 전 선왕지 구요. 이것은 다 선대 성인으로서 왕에 있던 그런 훌륭한 분들의 옛 것을 전한 것이고 미상 유소 자갸라. 일찍이 창작하신 바를 두지 않으셨더라. 고로기 자원이 여차하니 그래서 그 스스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으니 개 불유 불감당 작자지성이라. 왜냐하면 오직 감히 그 창작한다는 성인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역 불감 현연 자부어 고지 현인하니 또한 감히 현연을 확실히 이렇게 드러내서 스스로 옛날 현인들에게 부
이 붙인 붙자니까 그분과 붙이지도 않으셨다 이거지. 당신이 분명히 창작하신 분야도 있을 터인데 창작을 안 했다 하셨고, 또 팽, 노팽한테 비교하기도 그냥 드러내서 하지 않고 그 기, 절자를 써서 절, 비어, 아, 노팽이라 했단 말이지. 그러니 기, 개, 기덕이, 유성이, 심유하하야. 그것은 그 덕이 더욱더 성대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더 낮추셔서 불, 자, 지, 기, 사지, 겸내라. 그 말씀이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죠. 겸사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셨더라 이거지. 당신이 겸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깊이 겸사를 하시더라 이거지. 연이나 당 시시하야. 그러나 이때를 당하여, 이때는 공자 살아생전입니다. 작자략비하니 창작된 것이 대략 갖추어져 있었으니 부자, 개, 집, 군, 성지, 대성이, 절충지 하시니 공자께서 대략 그 집, 군, 성지, 대성 여러 성인들의 성인들이 크게 성취하신 것들을 집, 집결해서 모아서 절충지 하시니, 절지충지예요. 자를 건 자르고 채울 건 채우는 게 절충이에요. 그죠? 절충을 하셨으니 기사 수술이 공즉폐허 자리라. 그 일이, 당신이 하신 일이 비록 기술하신 것이지만은 그 공로를 가지고 보면은 창작하신 그런 분들보다 배가 되니 차우 불가 부지하라. 이 또한 알지 못할 수가 없는 일이다. 삼쪽에 가시면 삼쪽에 가시면 끝.